안녕하세요. 김 기장입니다. 그리고 세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 막내딸이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제가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우리 막내딸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면서, 어, 네덜란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뭐 학비라든지 아니면 기숙사비, 뭐 생활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죠? 자, 지금부터 자사고 출신인 우리의 막내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미국 대학을 포기하고,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된 동기, 까하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비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초중고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들, 뭐 젊은 친구들 중에서 유학을 가고 싶어하거나 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은 네덜란드 대학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올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뭐 인터넷 기사라든지 뭐 블로그 뭐 샅샅이 뭐 뒤져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학원에 가서 또 상담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어 가장 중요한 우리 막내딸한테 물어보면서 준비한 그런 자료를 통 털어서 제가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기저기 기사를 보거나 유학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럽 쪽 대학, 특히 네덜란드 대학이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참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 막내가 네덜란드로 대학을 가게 된그 까닭을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할 건데요. 제 설명을 들으면서 또는 듣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네덜란드로 대학을 가고 나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네덜란드 대학을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막내가 졸업을 하고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네덜란드로 대학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점이 너무 많아서 귀가 솔깃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을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강남에 있는 유학원에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또 네덜란드 대학에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얘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어또 유학원에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봤는데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네덜란드로 어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중학교 때는 사실 얘가 목표가 있었어요. 그 많은 특목고 중에서 자사고를 꼭. 가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그리고 그 자서고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반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굳혔던 그런 아이였는데 얘가 갑자기 네덜란드로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가족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이미 그때 미국 대학 두 군데에서 합격 통신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기술을 휙 돌려서 네덜란드로 간다니까 정말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또 관심 많은 우리 대학생들 아마 어, 이상하다. 입시가 4월인데 아직도 안 끝났나?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 대학은 학교마다 물론 다르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입학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전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4월달에 준비를 해도 늦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아이가 네덜란드 대학으로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가 어떤 매력의 장점에 끌려서 네덜란드로 가게 됐는지를. 어, 중요한 거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학비가 미국 대학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교육의 질, 퀄리티가 아주 높아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네덜란드나 유럽 쪽 대학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자, 학비가 얼마냐? 약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 원에서 천 칠백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대학의 학비는 약 천삼백만 원 정도 들었어요 어, 미국 대학에 비하면 약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기숙사비는 천차만별해요 정말 뭐 30만 원부터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네덜란드의 기숙사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가 없어요. 사설 기숙사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처음 1학년 들어갈 때도 바로 사설 기숙사에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 당시에 669유로 한국돈으로 따지니까 한 87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비는 순수한 그 방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생활비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뭐가 해야 되죠. 또 핸드폰도 써야 되죠. 음식물 쓰레기 수도세, 전기세, 뭐 점심값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다면 기숙사비하고 생활비를 합하면 한 130만 원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천차만별해요. 그래서 이 생활비라든지 기숙사비는 얼마다라고 딱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학비하고 기숙사비, 생활비를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 2,500만 원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통 수준에서 우리 아이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팍 사로잡은 그런 계기가 될수 있어요. 네덜란드는 우리나라하고 학제가 달라서 초중고가 13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막내가 간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해서 3년 만에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 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학제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4년 공부할 것을 3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된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매력이 아닌가요? 1년 비용이 적어도 3천만 원 정도는 들잖아요. 그 3천만 원이 전략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을 간다면 더 일찍 갈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잡아서 취업을 하더라도 더 빨리 할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막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한국에서 네덜란드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첫 번째 경우는 우리 막내처럼 자사고에서 미국 고등학교처럼 커리큘럼에 어 따라서 공부했고 AP 또는 ACT, SAT 그런 점수 등으로. 영어 성적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첫 번째고 그두 번째 경우는 해외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한 다음에 그 성적 플러스 졸업장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OSSD라고 해서 캐나다 국제학교 과정들을 거치고 들어가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찾아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한국에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대학에 지원하고 싶다면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일단 영어가 돼야 됩니다. 네덜란드 국민 95%가 원어민 수준으로 아주 영어를 유창성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는 아주 필수가 될 수밖에 없죠. 영어가 유청하지 않으면 일단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제하기 아주 쉽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나와서 네덜란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고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4등급에서 6등급 정도면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능을 쳐야 됩니다. 뭐 물론 고등학교 성적이 반영이 안 되는 대학도 있다고는 해요 이거는 참고이고요 두 번째는 i e l t 라고 영어 성적 또는 토플 점수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예비 대학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려면 고교 성적도 필요하고 물론 고교 성적이 아까처럼 필요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요 또 영어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ielts 영적을 일정 수준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한국 학생이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곧바로 또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학연수를 일년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빡세게 공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elts 그 시험을 봐서 그 성적 가지고 파운데이션에 들어가요. 구 개월 십 개월 정도 파운데이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덜란드 1학년 수준이 한국을 따지면 2학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입학하기는 쉬워도 졸업률이 매우 낮다고 해요. 3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는 한 5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1년이나 2년을 더 공부해서 졸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졸업할 수 있는 그 확률도 사실은 70%를 넘지 않는다고 하니까 졸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먼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너 졸업 언제 하냐라고 한다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대요. 그거는 큰 실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대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뭐 정말 대학교 졸업 맡은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정말 잘 된대요 1년이나 2년이면 다 취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장점이겠어요 아마 우리 아이가 네덜란드로 가게 된그두 번째 이유 중에서 바로 3년 만에 졸업을 할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크게 또 작용을 했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 또한 장점 중에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졸업반인 3학년 그 6개월 동안은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뭐 아시아나 미국 미국 쪽이나 뭐 어느 나라든지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또 이것 또한 뭐 대학마다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기가 네덜란드에서 두개 대학에서 합격 통신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 대학은 이런 커리큘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대학은 이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대학을 가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대학을 간 건데. 제3의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문화 기류도 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또 여행도 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잖아요. 미국을 가든 아시아에 있는 뭐 어떤 대학을 가든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을 가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서류나 자료를 내서 허가가 내 하면 그 6개월을 그 제3의 나라에 가서 공부하면서 또 얻어지는 이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막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 어느 학교로 갈까? 그런데 음, 뭐 한국에 와도 괜찮고 저는 다 괜찮아요. 우리 막내가 어느 학교를 뭐 선택하든지 간에 저는 힘차게 지지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이것은 우리 아이가 네덜란드로 대학을 가는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럽 여행이 자유롭다는 거. 아, 그리고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용이하게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유럽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뭐 맘만 먹으면 2박 3일, 3박 4일 뭐 아니면 8시 또는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씩, 두 달씩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비용을 적게 들면서 그리고 비자 발급 받기가 아주 쉽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막내가 미국 대학을 포기하고 합격했던 미국 대학을 포기하고 네덜란드 대학을 가게 된그 까다 그큰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아, 갈 만하네. 네덜란드 장점 많네. 아, 좀 관심이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벌써 1년 반에 학업을 마쳤어요 이제 앞으로 1년 반이 남았는데 1년 반 후에 우리 아이가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우리 아이를 힘차게 박수치고 응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혹시 유학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있으시다면 제이번에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네덜란드 학교에 대해서 좀더 보충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따로 또 이렇게 정리해서 또 그것하고 또 네덜란드 여행 그리고 음식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엮어서 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